자, 심청전 동양젖을 먹고 밥을 빌다. 오늘은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곽씨 부인이 죽고 신봉사와 청이가 남았네요. 옛날처럼 분유가 없던 시절에 우째키였었고, 아이고 참말로. 자, 그럼 오늘도 심청전 이야기 듣고 싶으신 분다 모이셔요. 자, 그럼 간다. 동양젖을 먹고 밥을 빌다. 신봉사가 집에 돌아와 보니 부엌은 적막하고 방은 텅 비었다. 횡덩그렁한 빈방에 홀로 앉아 있으니 마음이 온전할 리가 없다. 신봉사가 벌떡 일어서더니 이불도 만져보고 베개도 더듬어 본다. 농짝도 푹 열었다 쾅 닫아보고 바느질 상자도 덥석 만져보고 곽씨 부인 머리 빗던 빗도 툭 던져보고 부엌을 향하여 공연히 불러도 본다. 마누라, 거기 있어? 그거 어디 있어? 아무 대답이 없자 벌떡 일어났다. 다시 우두커니 앉았다가 이웃집 찾아가서 공연히 기웃거린다. 우리 마누라 여기 왔소? 하고 물으려다가, 허허이, 내가 미쳤구나. 하고 축 늘어져 집으로 돌아온다. 이때 귀덕이네가 젖먹이 아이를 안고 왔다. 여보시오, 봉사님, 이 아이를 봐서라도 그만 진정하시오. 귀덕이네인가? 이리 주소. 어디 보세. 종종 와서 우리 청이 젖좀 주소. 오늘은 먹였으니 걱정 말고 재우시오. 내일은 또 어찌하든지. 귀덕이네가 혀를 차며 돌아갔다. 신봉사는 아이를 품에 안고 한숨을 푹 내쉰다. 잠들어 있던 어린아이가 깨어나며 응아응아 응아 운다. 울지 마라, 울지 마. 네 어머니는 먼데 갔다. 너도 어미 죽은 줄 알고 우느냐? 배가 고파 우느냐? 울지 마라, 우리 아가. 날이 새면 젖 많이 얻어먹여 주마. 에고, 에고, 울지 말라면 울지 좀 마라. 야속하고 무정한 귀신이 내 어미를 데려갔구나. 아무리 달래도 아이는 그저 응아응아 응아 운다. 신봉사는 밤새 아이를 달래다가 나무라다가 같이 울다가 꼬박 밤을 새웠다. 그 사이 그만 날이 훤히 밝고 말았다. 신봉사는 눈이 어두워 보지는 못하고 밝은 귀로 가늠하고 앉았다가 아침 해가 돋을 때 우물가에서 물 깃는 소리를 듣고 달려나갔다. 여보시오, 아주머니들. 우리 아기 젖좀 먹여주오. 우리 마누라 살았을 적 인심을 생각하고 어미 잃은 어린 것젖좀 먹여주오. 댁내 귀한 아기 먹이고 남은 젖 조금만 먹여주시오. 어린아이가 있는 동네 부인들은 불쌍하기도 하지. 입모습 코언저리가 어미를 꼭 닮았구나 하며 아끼지 않고 젖을 먹여주었다. 신봉사는 그렇게 온유월 김매는 여인네들 쉬는 참에 가서 애걸하여 얻어먹이고 동네 방앗간에 가서 얻어먹이고 또 시냇가에 빨래터에도 찾아가서 얻어먹였다. 어떤 부인은 우는 심청을 달래서 따듯이 먹여주기도 하고 또 어떤 여인은 이제 막 우리 아기 먹였더니 젖이 없네요 하며 다음에 오라고 하기도 하였다. 젖을 많이 얻어먹여서 아기 배가 볼록해지면 신봉사는 양지 바른 언덕 밑에 쪼그려 앉아서 아기를 얼렀다. 둥둥둥 내 딸이야. 어허, 둥둥 내 딸이야. 어화, 내딸 배부르다. 어허, 내딸 배불러. 이 덕이 니 덕인가? 부인님 내 덕이로다. 아가, 아가 자느냐? 아가, 아가 웃느냐? 어서 커서 니 어미 같이 어질고 지혜롭고 효행 있어 아비에게 귀한 일을 보여라. 어려서 고생을 하면 부자로 잘 산다더라. 어허 둥둥 내 딸이야. 아들보다 귀한 내 딸이야. 어느 할머니 있어 너를 보아주며 어느 외갓집이 있어 너를 맡기겠느냐? 신봉사는 하루라도 아이를 맡길 데가 없어서 젖을 얻어먹여 아이를 재운 뒤 사이사이에 동양을 나갔다. 장날이면 가게마다 다니며 한푼두푼 얻어모아 아이 간식거리로 갱엿이나 홍합도 샀다.
그러는 사이 심청은 신통하게도 잔병 한 번 없이 잘 자라나서 드디어 제 발로 걷게 되고 뛰게도 되었다. 신봉사는 눈은 어둡지만 심청에게 틈틈이 사람의 도리와 여자의 예절을 가르치고 젊어서 배운 글도 가르쳤다. 세월은 자꾸 흘러서 심청이 어느덧 7살이 되었다. 심청은 어려서부터 행동이 민첩하고 효행이 뛰어났다. 그때부터 심청은 아버지의 아침 저녁을 지어드리고 어머니 제사 음식을 제 손으로 차려 지낼 줄 알았다. 하루는 심청이 아버지 무릎 앞에 단종이 꿇어앉으며 말하였다. 아버지는 오늘부터 집에 계셔요. 이제부터는 제가 나가서 밥을 빌어다가 끼니 걱정을 덜게 해드리겠습니다. 신봉사가 대견하여 웃으며 심청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아이고, 내 새끼 다 컸구나. 어느새 내가 이런 말을 하다니. 오늘은 내 어머니 생각이 더욱 간절하구나. 말은 고맙다만 어린 너를 내보내고 앉아서 받아먹는 내 마음이 어찌 편하겠느냐. 그런 말은 다시 하지 마라. 심청이 다시 간곡하게 여쭈었다. 눈 어두운데 밥 빌러 다니시다가 엎어지면 다치기 쉽고 비바람 부는 굳은 날과 눈서리 치는 추운 날이면 병나실까 밤낮으로 걱정이 됩니다. 까마귀 같은 날짐승도 저녁이 되면 먹을 것을 물어다가 제 어미를 먹일 줄 아는데 하물며 사람이 짐승만 못하오리까? 제 나이 이제 일곱이나 되었으니 이제 제가 아버지를 공양하겠습니다. 신봉사가 옳게 여겨 마지못해 반허락을 하였다. 오냐, 기특하다 내 딸아. 내 뜻이 정 그렇다면 오늘 아침에나 한번 나가보아라. 한두 집만 잠깐 들렀다가 핑 오너라. 응? 심청은 그날 아침부터 밥을 빌러 나갔다. 앞산에 해가 오르고 집집마다 굴뚝에 연기가 나면 여기저기 기운 헌옷을 입고 다 떨어진 버선을 신고 달아 빠진 신을 끌고 헌 바가지 옆에 끼고 이집저집 들어가서 밥을 빌었다. 어머니는 세상 버리시고 우리 아버지 안못 보시는 줄 누가 모르오리까? 밥한 술만 덜 잡수시고 주시면 눈 어두운 제 아버지 시장을 면해드리겠습니다. 이 동네, 저 동네 사람들은 불쌍히 여겨 조금씩이라도 내주었다. 때때로 들어와서 먹고 가라는 사람이 있으면 심청이 이렇게 여쭈었다. 추운 방에 늙으신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시는데 저 혼자만 어찌 먹으오리까? 어서 바삐 돌아가서 아버지와 함께 먹겠습니다. 이렇게 집집마다 다니며 밥한 술, 김치 한 그릇을 얻어모아서 넉넉해지면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다. 아버지, 시장하지 않으셨소? 오래 기다리셨지요? 여러 집을 다니다 보니 늦었습니다. 신봉사는 딸을 내보내고 혼자 앉아 탄식하다가 심청이 돌아오는 소리를 들으면 얼른 문을 열고 손실이지 하며 두손 덥석 잡고 입으로 후후 불어주고 발도 어루만져주고 혀를 끌끌 차며 눈물을 글썽였다. 에고, 에고, 애달프구나. 내 어머니가 살았다면 너를 시켜 밥을 빌어먹고 살겠느냐? 모진 목숨 죽지도 않고 살아서 자식 고생만 시키는구나. 그때마다 심청은 아버지를 위로하였다. 아버지, 그런 말씀 마셔요. 자식이 부모를 봉양하고 부모가 자식의 효도를 받는 것이 이치에 떳떳하고 사람의 도리에 당연하지요. 그런 걱정 일랑 마시고 진지나 잡수셔요. 그러고는 아버지 손을 잡고 이것은 김치고 이것은 간장이어요. 시장 안돼 많이 잡수셔요. 하며 이것저것 골고루 맛나게 드시게 하였다. 심청은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 할것 없이 밥을 빌어다가 아버지를 공양하였다. 날마다 이집저 집에서 얻은 밥을 한 쪽박에 합쳐놓으니 오곡밥이 따로 없었다. 흰밥, 콩밥, 팥밥이며 기장밥, 수수밥을 각가지로 얻어서 한대 섞어놓으니 신봉사 집은 항상 정월 보름날 맞은 것 같았다. 이렇게 동양으로 얻어먹으면서 심청은 한해두해 나이를 먹었다.
12살이 되어서는 이집저 집에 다니며 동네 처녀들과 함께 배운 음식 솜씨며 바느질 솜씨가 동네에서 가장 뛰어났다. 그때부터는 동네에 잔치가 있을 때마다 음식을 장만해주고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바느질 거리가 있으면 받아다가 삭바느질을 하였다. 바느질 싹스를 주면 받아서 아버지 의복을 짓고 찬을 마련하고 잔칫집에서 남은 음식을 받아다가 아버지 아침 저녁을 차려드렸다. 심청은 이제 어쩌다 쌀이 떨어질 때만 동량을 하였다. 아휴.